로또는 제 인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역도선수 마이너스 55kg 급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역도선수 김단비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중학교를 딱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 우연히 역도부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좀 좋아했어요. 그래서 이제 피구,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감독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역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일단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체중이 37kg가 나가서 이제 그런 역도에는 그만큼 낮은 체급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체중을 불렸어야 되는데 그 체중을 불리는 일이 좀 저한테는 어려웠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한 소속의 단체에 속해서 하는 생활들이 소속감도 들고 약간 자부심도 있고 해서 즐겁게 잘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생각해 봤을 땐 좀 놀고 싶은 날도 있고 이제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가고 싶은데 시합이 있거나 그럼 못 가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전국체전 준비할 때 발목 인대가 갑자기 끊어졌어요. 정말 어디 하나 막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는 저였는데 갑자기 부상을 그렇게 당해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부정적인 생각?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? 역도가 내 길이 아니어서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일단 저는 한국체대라는 학교가 서울에 있거든요.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팀에 바로 입단을 했다면 저는 더 꾸미는 방법이나 이런 걸 아예 몰랐을 것 같은데 이제 체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서울에서 친구들이랑 외박 때 놀아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좀 꾸미는 방법을 알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사복을 그렇게 크게 자주 입는 편은 아니어서 거의 나갈 때마다 새로 사는 것 같아요. 이제 신체적 사이즈도 그렇고 이게 시즌 때랑 비시즌 때랑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복을 계속해서 사야 되더라고요. 제가 또 꾸미는 거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도 대학교 와서 많이 알긴 알았지만 그래도 잘하는 건 아니라서 정말 가끔 막 결혼식이라고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꾸미는 편이고요. 친구들이랑 놀 때도 그냥 거의 추리닝을 입습니다. 그런 사복을 사는 거에 대한 좀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건 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미의 기준은 날씬하고 마른 여성들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옷이 또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게 옷을 딱 샀는데 안 먹고 그러면 나는 못 입나 보다 약간 이렇게 좀 망연자실하기도 하고 그런 좀 속상한 부분은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좀 더 제 목표가 뚜렷해졌어요. 약간 제가 역도를 알릴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려면 일단 역도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아무래도 운동에 되게 욕심이 많고 제 딴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. 했는데 항상 좀 어딘가 아쉽고 부족한 선수였는데 그런 거를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게 되면서 보완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크게 두 번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발목 인대가 끊어졌던 일이 있었어요. 그때 이제 나는 전국체전 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발목 인대가 끊어져 버리니까 난 운도 없고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만둬야 되나?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서 제가 또 안 좋은 일을 하나 겪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나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운동을 그만둬야 되나?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 일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고 하면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. 그래서
내가 아직 저는 아직 제 한계를 못 봤다고 생각하거든요. 역도에서. 그래서 제 한계를 겪어보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유도나 레슬링, 주짓수 같은 거를 꼭 해보고 싶 그런 선수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랑 겨루는 운동을 좀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. 역도는 제 인생입니다. 그래서 어릴 때는 역도밖에 몰라서 운동이 안 된 날 너무 기복이 심했어요. 감정 기복이. 그래서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제는 좀 내려놓기도 하고 하면서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. 역도 저는 역도를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은 역도를 아실지 모르실지도 저 잘 모르겠어요. 역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역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목표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. 일단 가장 먼저 앞에 둬야 할 목표는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고요. 그 이후에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까지 제 목표입니다. 저 잘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단파!